점적분 활용이에요. 자, 활용은 넓이에 중점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적분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x축과 둘러싸였다 또는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x축하고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에 대한 내용이었잖아. 근데 정적분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아래쪽에 나오면 넓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실제로 수치화시켜서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원래는 얘가 플러스 5면 얘가 마이너스 3이면 A부터 C까지 정적분 해버리면 5가 나올 거고 C부터 B까지 정적분 해버리면 음수인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 플러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넓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지 않죠. 맞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절대값 된 값이야. 그래서 넓이 구할 때는 봐봐, 어차피 위에 있으면 기본적인 정적분입니다. 맞아요? A부터 B까지 정적분 하면 되죠. 맞지? 근데 아래쪽에 있으면 기본적인 정적분을 쓰되 얘 수치가 음수로 나올 테니 넓이는 양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는요. 원래는 우리 정적분 써버리면 이렇게 정리돼서 이게 원래 정적분 형태가 되면 x1-x2가 돼요. 얘는 음수니까요. 맞죠? 근데 넓이 파트에서는 여기 넓이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뭐 해야 돼? 더해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A부터 C까지는 그대로 정적분, C부터 B까지는 그대로 정적분 했지만 밑에 있기 때문에 음수다.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됩니까? 그러니까 넓이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만 알면 돼요.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나온다. 맞지?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나오면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으니까. 자, 어떠한 fx식과 어떠한 gx식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이 넓이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됩니다. 무조건. 당연히 함수식이 f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g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얘들의 거점이 좌표가 세 군데 나오겠죠. 맞죠? 이걸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한다면 여기서 둘러싸여져 있는 놈은 그냥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g의 dx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 g에서 f 뺀 거죠. g-f의 dx가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쌤 아까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해주고 위에 있으면 플러스 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이거는 내가 그것까지 다 계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밑에로 빼면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만약에 그냥 f에서 g로 다 정리한다면 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f-g라고 해버리면 베타부터 감마까지의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빼야 되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무조건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 교점 찾아야 돼요. 알겠니? 교점 무조건 찾아야 돼. 교점은 어떻게 찾아요? F랑 G 연립하면 되죠. 고등학교랑 그 다항식 방정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그래프를 꼭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꼭 그리면 문제가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있어요. 금방 내가 세 점에서 만났죠? 요런 케이스 못 씁니다. 내가 말하는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요,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어쨌든 A와 B값은 구해야 된다는 말이다. 구한 다음에 원래는 fx, gx 뺀 거 적분해가지고 다 적분한 다음에 숫자 다 때려넣고 다시 또 때려넣어서 빼가지고 구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 6분의 A 절대값 100, 여기서 B죠. 그러면 여기서 B, B-A의 세제곱, M-, 요게 공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요게 훨씬 빠릅니다. 요거 훨씬 빠른데, 내가 지금 얘기해주는 게, 문제 갖고 나오면 쌤이 좀 봐주겠지만, 봐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는 X7-EX-3 나왔어요. 얘로 볼게요, 얘로. 이거랑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맞지? 요거 인수분해하면 얼마나 나와요? x 3, x 플러스 1 나옵니까? 응.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이잖아. 연립은 안 되는데, 실제로 x축 우리 y는 0이에요. 그럼 이거 중에 연립하면 얼마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되죠. 맞지? 연립에서 해 구하면 이 해나 이거의 해나 똑같잖아, 실제로. 맞니? 자, 이거 적분합니다. 봐봐. 적분하면 어떻게 하냐면, 원래 푸는 방법 들어가 볼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맞죠? 잘 봐라. 자,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빼야 되지. 위의 식이 뭐예요? 0이죠, 0. 밑의 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그럼 0에서 얘 빼는 거지. 그래야 양수 나온다니까. 그러면 0에서 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됩니까? 맞죠? 이거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되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아, 귀찮죠? 요거를 잠깐 바꿉시다. 아씨, 이해하겠는데. 자, 가봅시다. 30원 하면 마이너스 9 됩니까? 30원 하면 플러스 9 됩니까? 플러스 9죠? 빼기. 마이너스 1집원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이가? 이거 플러스 1이가? 마이너스 3인가요? 자, 요거 정리하면 9 빼기. 자, 요거 정리합시다. 요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3분의 5가? 그럼 플러스 3분의 5 됩니까? 그럼 3분의 얼마 돼요? 27 더하기 5 하면 32입니까? 맞죠? 자, 요렇게 구하는데 내가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 했죠? 자, 똑같아요. 단, 교점이 몇 개만 나와야 된다? 두 개만 나올 때만 쓸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고 플러스 2x 플러스 3이지만 얘는 어떻게 한다? 잘 봐. 6분의 내가 아까 절대값 a 적었거든요? 그냥 절대값 a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a 적어도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나오면 나중에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자, 내가 여기 적히는 여기 A라고 적힌 거는 두 개 연립한 식에서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2차항의 개수죠. 1. 됐어요? 6분의 1. 됩니까? 자, 이렇게 하고 뭐 한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베타가 두 해요. 두 개 연립한 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3이잖아, 맞지? 그러면 3 마이너스 알파 하면 이렇게 되겠죠? S제곱입니다. 그러면 6분의 64가 나와요. 답은 3분의 32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알고 있으면 풀기 엄청나게 좋아요. 나중에 풀 때라도 혼자 편하게 풀 수 있죠. 됐니? 이해되겠어요? 요런 식이 있다. 그래서 그 식에 대한 내용으로 막 나오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편하게 생각하면 구간 자체가 이거의 해로 나왔을 때예요. 알겠니? 되겠어요? 어우, 뭐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뒤에 나와있어요. 내가 하나 더 해줄 거라서. 자, 뒤에 뭐 보면 이상한 게 한번 나와있죠. 결론은 그냥 하나. 6분의 A에 뭐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 절대값에 뭐 이렇게 되긴 한데.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한꺼번에 설명해준 겁니다. 지금 214쪽에 내가 설명 안 해놨는데, 저 안 띄워놨는데요. 214쪽에 보면 세 번째 거 보면 뭐 a-a- 이런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2차와 2차예요.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거면 얘가 x제곱 얘도 뭐 x 뭐 3x제곱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3x제곱.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했다 같다라고 넘어가면 뭐 4x제곱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때는 그 a가 4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대리니까 무조건 연립해서 정리한다.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리고 3차도 됩니다. 자, 3차는 약간 다른데 요것도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내가 아까 여기 넓이 1에 관한 파트는 문제로 봤는데 3차에 관한 문제는 없더만 그래도 한 번만 봐봅시다. 3차는 뭐였냐면 이런 거죠. 3차 함수가 그래프 이렇게 나와있죠. 일반적으로. 맞지? 근데 자 1차와 만났어. 됐어요? 1차와 만났는데 내가 이런 공식 쓸 때는 무조건 두 개의 교점이 있어야 되는데 됐어요. 왜?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점이 두 개 되려고 하면 이렇게 접해야 되겠죠, 이렇게. 요 점에 알파, x 알파, 요 점에 베타, 요렇게 나왔죠. 됩니까? 요렇게 나왔을 때는 공식 똑같아요. 요 부분 둘러싸여 넓이 구하라고 하면 이것 중에 연립한 식을 내가 hx라 합시다. 내가 연립한 식을. 자, 그러면 이 hx의 교점이 알파, 베타가 나왔잖아. 맞지?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 12분의
아까는 뭐였죠? 6분의였어요. 3차하고 만났을 때는 12분의입니다. 12분의 절대값 A. 똑같이 여기서 말한 절대값 A는 최고차항이 3차의 개수가 되겠죠? 두 개 연립해봤자 3차는 안 바뀌니까요.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래서 3차와 2차의 형태에서 외우기 편한 공식으로 많이 풀고 앞으로 쌤도 많이 설명해주고 이걸로 정리도 많이 할 거예요.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한 증명은 지금 생략합니다. 증명은 그 214쪽에 보면 뭐 이쁘게 설명 쫙 돼 있어요. 맞죠? 보고 외우지도 않을 뿐더러 공부할 필요도 없죠. 묻지도 않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 구하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해 보면 돼. 봐봐.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앞으로 2차 함수 꼭점 그려서 그리지 말자. 2차 함수도 뭘로 찾자? 미분통에서 나옵시다. 미분통에서. 그래프 구합니다. 자, 이거 미분합시다. 내가 항상 그래프 그리라 했어. 그래프 안 그리고 막 학교에서 풀어주고 하거든요. 의미 없어요. 그래프 무조건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고 보면 무조건 이게 다 됩니다. 자, y 프라임 하면 얼마나 와, 이거? 2x-2입니까? 자, 그러면 이걸 f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럼 f 프라임이 0 되게 하는 x의 값이 얼마야? 1이죠. 자, 그럼 f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f 프라임의 그래프는요, 직선이고요. 어디에서 만나요? 1에서 만나죠. 맞니? f 프라임이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꺼지는 직선이고, 그럼 마플 되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fx의 그래프는? 왜? 요 지점이 1이니까 1에서 감소, 증가. 우리 이제 이거 그릴 수 있다. 꼭점이 여기서 그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렇게 했고 자, 그래서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했고 이제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알아야 돼. 왜?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 물었거든. 그럼 요거 인수분해야 되죠. 그럼 X-1, X 플러스 1, X-3입니까? 이거 아까 그 놈 아닌가?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맞지? 자, 일단 요 부분을 넓이고 하라는 거야. 맞죠? 내가 두 개 다 보여줘 버렸죠? 일단 원래는 보여주려 했는데 일단은 봅시다. 얘는 그냥 풀어야 되니까 지금은 얘는 그냥 풀어야 되니까 얘는 간단하게 갑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푼다? 그냥 얘 넓이는 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이거 두 개 이거는 이거니까 연립해봤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죠? 1 그리고 3 빼기 마이너스 1의 3제곱 요렇게 풀면 나온다고요. 아마 풀이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밑에 뭐 다른 풀이 하나 있긴 있네요. 자, 그래서 답은 얼마 나온다? 3분의 30입니다. 됐어요? 자, 2번 봅니다. 2번. 2번은 그렇게 안 푸니까 똑같이 구합시다. f'x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f'x는 얼마 돼야 돼? 3x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가 됐나? 이거 연대기 하는 값 찾아야 굴곡을 찾을 거 아니야?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요. 3x, x-3, 플러스 3? 망했죠. 1, 3. 이거 판배식 쓰면 어떻게 나와? 16, 마이너스 9, 두 개에서만 나온대. 아, 귀찮죠. 자, 자, 인수분해 귀찮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어차피 우리는 F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인수분해 쉽게 되네. 그래프 그리라 했는데 자, 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가 얘는 X,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가 그럼 잘 봐. 어차피 우리 알고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 개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지.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좌표가 3개 나와야 되죠? 네. 0하고 1하고 3 있죠? 그럼 뭐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3이가 네. 자, 얘는 지금 교점이 몇 개야? 3개. 그렇게 1, 2를 구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얘랑 얘 를 따로따로 구한다. 얘를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한다면 S1의 넓이는 어떻게 보여? S1의 넓이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요? F에서 0 빼는 거죠. 맞아요. 이거 지금 는 0이잖아요. 얘는
F에서 A 빼는 거죠. F가 A니까 그냥 저거면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의 DX. 아니, 그 다음에 아까는 여기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 내용이 내가 말하는 거야. 얘에서 F 빼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겁니다. 0 빼기 FX 하면 마이너스 FX니까. 그래서 빼기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다시 X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DX. 이거 따로따로 계산 따로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 한꺼번에 엄청서 계산하려고 하면 부호가 안 맞기 때문에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4분의 1 x 4제곱 플 마이너스 3분의 4 x 3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뭐이래 이거? 맞네? 똑같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 3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1부터 3까지가 자 정리합시다. 1집으로만 얼마 돼요?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 빼기 0은 생략합시다. 자, 자 첫 번째 3집으로 하면요 이런 거 암산해 주면 맞지. 참 좋은데. 자 일단 이거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36이가 플러스 2분의 27이가 맞죠? 빼기 1집으로 하면요 요거죠?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 맞아요? 네. 자, 원래 이게 항이 4개 나와야 되는데 0은 내가 생략해서 3개밖에 안 나온 거야. 네. 정리합시다. 요거 얼마나 돼요? 12분의 3 빼기 3 빼기 16 더하기 18 5입니까? 그럼 10대죠? 여기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기 때문에 두 배 되죠. 그럼 하나 끝났고 요거 정리합시다. 4분의 81 마이너스 100 144 플러스 54 135 9 마구 불구. 자, 너 이래 되나? 맞아요. 됐나? 자, 이 11로 갑시다. 11로 가면 12분의 10 더하기 27. 아니, 다 틀리면 반상감이 이거. 아, 네, 맞아요. 됐어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좀 번거롭죠? 근데 이건 지금 앞에 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만 하면 돼요. 맞죠? 전분만 한다고 하면 말이 편하지. 전분을 한다는 자체는 범위를 내가 안다는 거고 그 범위 알려면 뭘로 가라? 이거 인수분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그래프 그려서 정리해라. 알겠죠? 그래야 그래프 뭐예요? 빠릇빠릇하게 찾으니까. 이 부분입니다. 똑같이. 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3부터 6이에요. 실제로 얘도 그 공식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문제에서 둘러싸여 주신 부분 자체가 이 3하고 6이 아닐 거야. 보세요. 얘 인수분해하면 얼마나? x-5, x-1이죠. 맞지? 그럼 얘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내가 아까 그 공식 써버리면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1하고 5 기준에서. 맞지? 근데 지금 뭔 문제에서 원하는 건 3부터 6까지야. 그러니까 여기가 3이면 요 부분하고 여기 6이면 요 부분하고 요 넘이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나는 적분을 따로따로 정리해야 돼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3부터 5까지. 맞나? 이해됩니까? 자 3부터 5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야 되죠? 0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 0에서 얘 뺐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의 dx 더하기 인테그랄 5부터 6까지 맞죠? 자 5부터 6까지 어떻게 나온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의 dx 이렇게 나오죠. 맞지? 자 근데 계산을요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이 정도는 자 책에서 아마 안 나와있겠죠.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머리를 굴려야 되지. 2차 함수는
축의 대칭이죠. 축의 방정식 n 그 축의 대칭이죠. 맞지? 그러면 이게 3, 5 두 칸 차이면 1, 3 두 칸 차이면 이 넓이와 얘가 같아달라. 이 넓이와 얘가 같아달라요. 얘랑 얘랑 같아달라요. 같죠? 그럼 내가 이거를 굳이 요렇게 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의 dx. 맞아요. 내가 얘를 왜 이렇게 갔습니까? 야, 이거 적분하면 세제곱 나왔는데 5 때려 집어넣어봐. 좀 있으면 죽어.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얘 봐봐. 5부터 6까지나 0부터 1까지나 넓이 같아 달라. 같잖아. 그럴 거면 애초에 0부터 1까지 가면 훨씬 편하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의 dx. 됐습니까? 요렇게 풀어야 되죠? 자, 정리합시다.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1x 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5x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에 0부터 1까지. 자, 때려 넣읍시다. 3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9. 3집어넣으면 플러스 27. 3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맞나? 빼기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 마이너스 5 맞아요? 네. 더하기 요 1 집어넣으면요, 3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5 0 집어넣으면 날라가나? 네. 맞아요? 네. 자, 계산합시다. 앞에 요놈 계산하면 얼마 돼요? 3인가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7인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3분의 7이죠. 그럼 플러스 3분의 14 됩니다. 왜냐면 뒤에는 플러스 3분의 7 나올 거거든. 맞죠? 답은요, 3분의 9, 3분의 14. 다음 얼마 돼야 돼요? 뭐? 답이 틀렸나? 맞아? 깜짝 놀랐다. 아, 요즘 계산에서 계속 틀려가지고 지금 애들이 작년에도 얼핏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애들이 시험에서 계산 틀리고 하면 내가 뭐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내보고 뭐라 하지. 쌤이 그걸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나도 계산해서 틀렸다 하면서 근데 할 말이 없어서. 자, 얘도 봅니다. y는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됩니까? 마이너스 분분하면 얼마 돼요? 2x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가요? 됐나? 이거 인수분해 합시다. 2x, x, 마이너스 1, 플러스 맞아요? 네. 이 2차 함수는 얘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때 이 x축이 하나는 1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맞나? 그때 얘가 x축과 직선 x는 마이너스 1로 둘러싸야 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쯤 되겠네요. 맞죠? 그럼 요거 봐. 맞니? 요 부분 넓이 어떻게 보여요? 아니, x축도 있으니까 요거 더 써야 되겠죠? 자, 넓이 어떻게 보여요? 요거 따로 계산해야 되죠? 맞지? 자, 따로 계산합시다. 자, 이제 계속 머리를 쓸 거야, 나는.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0에서 빼는 거죠. 저거 빼면 얼마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가 dx.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얼마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dx죠. 자, 얘 적분합시다. 얘 적분하면 얼마 돼요?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x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맞니? 그리고 얘는요, 6분의 이렇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요 넓이 이거나 이 그래프의 x축과 둘러싸인 점이 일치하잖아. 맞아요? 이거는 문제에서 잡아준 거고 이거는 원래 그래프가 는 0이 되게 하면 x값이잖아. 맞지? 최고차 뭔데요? 마이너스 2니까 2로 바꿀게요. 어차피 뭐 상관없지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해야 알잖아. 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건 좀 이따 정리하고 얘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나와. 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되나. 네. 플러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입니까? 네. 더하기. 3분의 1이죠, 이거? 네. 3분의 1에다가 2분의 3에 세 집어넣으면 8분의 27입니까? 네.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한꺼번에 가면 돼요. 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1이가. 네. 그럼 요거 1이가. 네. 맞지? 빼기 1. 없어지네. 맞죠? 그러면 12. 아, 안 되네. 24로 가봅시다. 24로 가면 마이너스 2. 24로 가면 마이너스 3. 24로 가면 플러스 3분의 2니까 플러스 16. 하고 24분의 27. 24분의 요거 하면 마이너스 12가 이거 네. 38. 약분 되면 12분의 19.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아마 쌤하고 그게 풀이 방법이 약간 다를 겁니다. 난 지금 이런 거는 내가 그냥 쉽게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져야 돼. 내가 일부러 계속 풀어주는 게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보다 속도가 빨리 나죠. 됐어요? 좀 귀찮지만. 자, 3번 봅니다. 곡선과 직선을 둘러싸여. 그럼 이런 거는 쉽다는 거야. 어? 이런 거는, 봐. 2차와 1차가 만나면 둘러싸여진 부분 자체가 교점에 잡혀줘. 대략 봅시다. 얘는 이러한 2차식이야. 얘는 이러한 1차식이다. 맞지?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 이거면 요 점에 교점하고 요 점에 교점을 안 다음에 이 교점으로 둘러싸여졌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교점만 보면 되겠네요. 열리 갑시다. x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입니까? 네. 맞니? 네. 이해돼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인가요? 네. 그럼 이거 요 x가 얼마다? 마이너스 요 x가 얼마다? 1. 이런 건 이제 끝나버렸죠. 6분의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왜? 이미 연립한 이거 두 개의 해가 범위 있거든. 맞죠? 내가 구한 식의 해가 범위가 나와버리면 그냥 바로 구하면 돼요. 자, 6분의 최고차항 1이니까 절대값이요. 넓이라서 절대값이 오는 거야. 정적분일 때는 부 반으로 적어주거든요, 원래는. 최고차항의 함수면 앞에 마이너스 적어줘야 돼요. 왜? 생각해보면 최고차항의 함수면 밑에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적어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정적분 활용해서 배우고 나중에 정적분 파트에서도 써먹기도 합니다. 자, 일단 6분의 1 해가 뭔데요? 1. 뒤에서 앞에 거 빼면 플러스 2 됩니까? 네. 세제곱 6분의 27인가요? 네. 그럼 3분의 아 미안하다 2분의 9 됐어요? 이렇게 두고 간다.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랑 x랑 연립한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도 실제로는 지금 뭐야? 뭐 이렇게 다 지나갈 거 아니야? 맞죠? 일단 이제 정리부터 해보자. 연립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가 0이에요. 이거 x를 묶어내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2 나오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쌤 바로 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요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요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 맞죠? 그러면 교점이 세 군데 나왔다고. 요 점에 얼마? 0이면 요 점이 얼마고 1이고 요 점이 얼마다? 2다. 맞죠? 이제 뭐 맞죠? 요 부분으로 둘러싸인 것만 구하면 되네. 근데 얘는 교점이 몇 개야? 3개야. 그냥 따로따로 구해야죠. 자, 구합시다. 인테그랄 여기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는요 연립한 식 이게 들어가면 되죠. 얘에서 얘 뺀 게 이거에서 얘 뺀 게 이거니까. 맞죠? 정리하면 얼마 돼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5번을 뭐 하면 돼요? 1부터 3까지는 x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럼 얘가 넘어온 거기 때문에 부호가 2까지. 그래서 쿨하게 넘어가자. 자, 일단 요렇게 돼버리면 x에서 얘 빼버렸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네.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의 dx입니까? 자, 적분합니다. 4분의 1 x4제곱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x제곱 a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x4제곱 플러스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a1부터 2까지 보면 알겠지만 1집어넣은 값이 2배 됩니다. 맞죠? 얘랑 얘 부호가 반대거든. 맞죠? 근데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기 때문에 다시 부호가 같아져요. 전체 부호는. 그래서 2배가 됩니다. 앞에서 계속 했었죠. 자, 해봅시다. 1집은 얼마 돼요?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4분의 2가. 맞지?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올 거다? 4분의 1이 나올 거다. 그럼 2개 있다. 그 다음에 더하기. 2집은 하면요? 16이가 마이너스 4. 20을 하면 8 빼기 3입니까? 다 날아갔네. 2분의 1이가. 됐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자, 봅시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대. 똑같아. 단,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게 하필이면 2차와 2차라면 거저주는 문제가 되어버리죠. 2차, 2차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하나 봤자 몇 개야? 두 개잖아. 2차, 2차로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많아봤자 두 개 아닙니까? 맞지? 그런데 한 개로 만났다 하면 문제로 줄지도 않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만났어. 둘러싸인 넓이가 어딨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공식 쓰면 된다 이거야. 자, 두 개 연립해서 해고하고 맞지? 연립 없으니까 다 넘어가. 그러면 얼마 돼요? 2x제곱 넘어갔어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빵입니까? 이거 2로 묶어내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빵이죠. 자, 2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빵. 따라서 마이너스 1하고 2를 지나간다. 그럼 얘는 내가 잘 모르지만 대략 그리면 요런 거 하나랑 요런 거 하나가 있는데 뭐 대략 그린 거면 대략. 근데 요 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이 얼마다? 2다.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 빼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돼. 원래대로 하면. 근데 그 적분하는 구간이 이 두 그래프의 교점과 일치하다면 그냥 바로 뭐 쓰면 된다? 6분의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럼 뭐 나와요? 2. 그리고 해가요.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입니까? 맞죠? A 세제곱. 따라서 6분의 8. 27? 54. 9. 9 나오나? 맞아요. 뭐 약분 알아서 하시고. 됩니까? 그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죠. 되겠어?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2번 보면요. 두 곡선을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구하라. 똑같은 건데 얘는 3차고 얘는 2차예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다 구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x3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를 연립합니다. 왜? 그래프 구하려고. 교점 구하려고. 맞죠? 정리하면 x3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맞니? 3차씩 나오면 우리 보통 어떻게 인수분해 하죠? 조립제법. 1제곱 하면 0되나? 네. 어. 1, 3, 0, 마이너 4. 조립제법 썼어요. 1, 1, 4. 4, 빵. 4, 4, 빵.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 나왔고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네. 맞죠? 자, 이 문제 좀 좋아졌다. 자, x 플러스 2의 제곱 되어버립니까? 자, 봐. 지금 얘가 3차 그래프인데 맞니? 나는 대충 그리는 겁니다. 어떠한 2차 그래프와 만났어. 맞죠? 위로 블록한. 어떠한 2차고 2차 그래프와 만났는데 2차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대. 근데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버린 거야. 중근. 이게 뭐야 지금?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봐봐. 3차와 2차 보통 하면 3차와 2차가 만나게 되면 보통 세 군데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맞지? 또는 두 군데 또는 한 군데 만나면 둘러싸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인데 두 군데를 넣으면 공식을 쓸 수 있다 했어요 내가. 맞죠? 요 측에서는 지금 안 나왔지만 세 군데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나눠서 푼다 했죠 내가. 맞지? 근데 지금 두 군데니까 굳이 나눠서 풀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 시점이 얼만데요? 1인가요? 그러면 인테그랄 원래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위에서 앞에 거 뺀 거 뭐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에서 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뭐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맞죠? 쉽게. 근데 얘는 아까 12분에 내가 3차로 정리하면 12로 간다 이거든요. 맞니? 그리고 최고차항이 뭐예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놨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 그리고 베타 얼마? 1. 알파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하면 플러스 2 되죠? 에 4제곱이야. 3제곱이 아니고. 그러면 12분의 3제곱은 81입니까? 그러면 4분의 27인가요?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됩니까? 그 풀이랑 샘플이랑 다르긴 한데 이 방법으로 푸세요. 이게 그래프의 개형을 쉽게 그릴 수 있고 그럼 실수를 안 하거든. 실제로 그래프 없어도 풀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그려놓고 정리해라. 그러면 간단하게 나온다. 됐죠?